안녕하십니까? 길벌 아카데미 영어과 최인용입니다. 제가 제시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A입니다. A번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문제는 일단 보통 영어 질문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을 꼭 놓치지 말고 읽으라고 합니다. 주제 문장은 대략적이고 크고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제를 지지하는 예시문이 나옵니다. 좀 실험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WHO has announced a shocking find about the air we breathe. 몇 가지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에 대한 어떤 놀라운 발견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Its air quality update said that the 99% of the world's population breathes air, takes breathe air quality limits. 해가지고 그 보고서는 보고서의 업데이트가 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계의 그 99% 인구의 99%가 그 공기를 거의 그 공기질의 한도를 깨부시는 그런 아주 나쁜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이 글의 주제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 문제에서 단순히 그 문제점의 나열인지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주는 건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을 좀 생략하고 마지막 끝을 저는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문장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WHO report has many recommendations for change. 그래서 추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One of these is the use of the clean energy for cooking, heating and lighting. 그 다음에 another is to build safe and affordabl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pedestrian and cycle-friendly network. 해가지고 A번의 주제는 세계보건기구의 공기 오염에 관한 보고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 People living in poor countries breathe the most unhealthy air. 와서라 선생님? 네. 예, 예. 저희가 비교급이 나왔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비교급이 나왔는데 더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나쁜 공기를 호흡한다. 대상이 없는 비교급이 나와도 되는 건지. 저는 최상급인 부분을 봐야 최상급 부분을 네, 똑같이. 똑같이 최상급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요게 unhealthy air 모트가 아니고 다른 최상급 그러면은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없애 하나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최상급 표현 A번 질문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added the high gas prices, energy security,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means the world must use fossil fuel less. 이것도 좀 되게 헷갈리는데요. 뭐 이 위에 이시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명사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눈도대로 썼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는 추가를 합니다. 요 gas price나 에너지 이 저 에너지량, 그 다음에 그 공기오염 이런 것들 기후 변화가 이제 의미를 한다고 뭐 의미하냐면 세상이 이제 우리 세상이 그 더 그 화석 연료를 더 적게 써야만 한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대자란의 서술어가 대자란의 명사의 대자란의 서술어가 3인칭 단수가 맞는 건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부분이 the word should have used 라고 해가지고 썼어야 했었다라고 의미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주제를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장을 꼭 가야겠죠. 그래서 You can be perfect,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너는 완벽해야만 되지만 너는 좀 바뀌어야 돼.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그 완벽함에 대해서. 그래서 완벽함이 소재가 되는 거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보시면 Perfection actually is possible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Perfect와 complete가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제 이 부분의 주제는 완벽을 완전함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끝내는 거, completion,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주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는 농구공에 관한 그 예시가 나오죠. 내 주제가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래서 농구공의 예시를 들어서 농구공이 그 공 림을 터치하고 들어가든 농구공이 그냥 깨끗하게 클린샷이 나오든 둘 다 똑같은 득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문장 갑니다. But basketball games are not won on such criteria as pretty or ugly. 그러니까 슛이 뭐 이쁘게 들어가냐 못생기게 들어가냐 상관없다. In this instance, 이런 경우에 있어서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by 2 points. 어쨌든 이 점을 얻는 거고, in that sense, the second shot was as perfect as the first. 처음이나 두 번째 샷이나 똑같이 완벽하다. 그래서 역시 뭐 그 마무리도 저희가 말한 대로 완벽한 거, 이쁘게 이런 이거 이쁘다는 걸 완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2 points 점수를 얻는 것이면 그것이 완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주제는 완벽을 완전으로 바꾸자.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갔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a ball going through the net, comma, never touch the rim 해가지고 이 문장의 서술어는 앞에 있는 imagine인데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imagine 해서 공, 이제 공과 그 플레이어, 선수를 생각해봐라. 근데 갑자기 터치스라는 문장이 나와서, 그 서술어가 나와서 여기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터치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입니다. An announcer might comment on what an ugly shot was that and she would be right. 그래서 해설가가 그렇게 커멘트를 합니다. 아, 정말로 형편없는 슛이었다. 그리고 그 해설가가 이제 아마도 맞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인데 여기서는 그 감탄문 what,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돼서 was, that을 that was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을 잡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는 People living in poor countries breed the most unhealthy 이런데 최상급의 표현 이제 most를 붙이긴 하는데 이제 3음절 이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최상급의 표현 the most unhealthy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주어 동사의 일치 그래서 대절 안에 서술어인 means가 서술어인데 이것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s를 지우고 mean으로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ever touches 대신에 터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번 문장은 이제 감탄문. 그래서 what an ugly shot was 대시 아니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써주겠습니다. 3번은 그러니까 imagine A and B가 되고 A를 수식하는 수식 구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ing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선수고 여기는 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4번은 감탄문의 형식에서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출제율 최상급 문제인데요. 뭐 그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내신은 아무래도 디테일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약 4 정도 조금 높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평이한 수준에서 3.5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출제율을 감히 4.5 출제율은 4.5점. 주어동사 일치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데 4.5점을 주고 난이도는 이건 이제 단수복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다고 생각해서 난이도는 3점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준동사 문제입니다. 준동사 문제는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 저는 항상 그 ing의 세 가지 문장에서 어떤 것을 쓰이느냐 그걸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준동사냐 서술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높은 출제율 4.5. 난이도는 뭐 요 문제 자체는 조금 쉬웠기 때문에 약 3.5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4번 감탄문 문제는 좀 출제율이 내신이라 하더라도 감탄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나올까 싶어서 3.5점 아니면 3점 정도. 그 다음에 난이도도 뭐 이제 하우 감탄문도 있긴 있는데 감탄문 난이도는 뭐 우리 저희가 이제 쉽기 때문에 난이도는 3 내지 2.5 뭐 최하 점수를 줬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통 이렇게 본인의 영상을 봐요. 영상을 보면은 영상에 뭐 얼굴이 잘생겼나? 근데 마스크 가리자가 안 보여. 얼굴이 잘생겼나? 선생님? 괜찮은가?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예. 그러듯이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해.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는데 선생님 바로 옆에 뭐가? 글씨가 있어. 이 글씨가 왜 저 글씨가 잘 안 보이지? 질서 정연하게 안 보이지? 질서가 이렇게 뭐 균형이 안 잡혀있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야. 가치 판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수학과에서 뭐, 한 시간 내에 지금 나와서 판센스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게, 짜임새 있게, 안정적으로, 칠판을 건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습을 한 달간을 앞에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 예, 그러듯이 우리 최인영 선생님도 한 시간 미리 나와서 판서 연습을 좀 해요. 예. 판서 연습을 하면서 왜 글씨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걸맞는 판서가 짜임새게 이렇게 나타나줘야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판서도 보고 이렇게 균형 잡힌 강의와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 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세요. 자, 수고했어요. 지문 분석 잘 했으나 정확성이나 예리함이 다소 부족하여 두리뭉실했고 출제자의 의도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 동, 수, 일치는 통계적으로 중고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틀리는 어법이므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빈출되는 중요한 어법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너무 한국말스러운데 유학파잖아요. 그냥 원어민 수로 한번 해보세요.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 발음이 너무 한국말스러운데 영어다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평소 회화 공부를 좀 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각도 늘리고 발음 교정도 했으면 좋겠다. 판서 및 설명 시 돌아서서 칠판을 보고 하지 말고 반점 비껴서서 청중과 접촉을 유지하며 판서 및 설명하는 습관을 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이 지적한 사연이죠.